번째 걸그룹 여자친구가 이번엔 썸머퀸의 자리를 노립니다. 타이틀곡 귀를 기울이면으로 돌아온 여자친구의 쇼케이스 현장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여름에 어울리는 상큼한 멜로디와 또 여자친구만의 벅차오르는 감성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좋은 노래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자친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트레이드마크, 바로 칼군무인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 안무는 방탄소년단 선배님, 그 안무 선생님이 짜주신 네. 안무인데요. 파워업 청순이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안무 중에 제일 힘든 안무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온 여자친구, 벌써부터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멤버들이 한마디로 표현한 앨범 소개 한번 들어봤습니다. 조금 박력 있게 네. 이걸 안 들어? 라고 한 그래요. 네. 저는 간장게장. 간장게장이요? 꽉 차고 그 성분이 아주 대단해요. 네. 맛있죠? 여름인데 철에 네. 간장게장. 여름에 맞는 네. 네. 그동안 청순한 이미지와 상반된 파워풀한 칼군무로 파워 청순 걸그룹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죠. 저희가 기존에 파워 청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었는데 네. 한 글자를 더 추가해가지고 파워업 청순이라는 수식어. 파워업 청순. 말 그대로 파워가 한층 업되고 또 청순은 청순민을 또 그대로 유지를 해서.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파워 청순과 파워업 청순 비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아, 뭐 그래요. 자, 파워업 청순 하나, 둘, 셋. 네, 자, 확실히 파워풀하죠. 4개월 만에 귀를 기울이면으로 파워업한 여자친구, 올여름 썸머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해볼게요.